이번 발표되는 그 가이아라는 앨범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매달려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틈날 때마다 항상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이제서야 발매를 하게 됐네요. 이 앨범은 이제 컨트릭스라는 친구가 전곡을 이제 부탁을 하게 돼서 그 친구가 비트를 2012년쯤에 다 주고 저랑 상의해서 초이스를 다 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앨범이고 중간에 또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조금 더 미뤄졌었던 저의 가사도 가사지만 컨트릭스의 비트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앨범이에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뻔한 거를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으면 그게 이제 괴로운 세상이겠죠. 여러분들 한결같다고 욕하실 거면은 좀 이제 단순한 1차원적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그 말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악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다 어두운 분위기를 풍길 뿐이지 오히려 가사에서 악을 뽐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은데 개인의 욕망, 개인의 이기심이 굉장히 미덕인 것처럼 좀 그게 오히려 악하지 않나? 일단은 이 앨범이 제일 신경 쓰였어요. 또 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듣고 또 그렇게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게 매체가 아닐까. 모르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이 방송이 재밌게 쓰일지 아니면 방송을 아예 못할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하는 걸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제 음악 열심히 들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그런 캐릭터가 자리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가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추상적인 어휘들과 달리 시각적 이미지화되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쓰려고 노력하는지 추상적인 어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사는 허공에 떠다니고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앨범은 저한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담겨있는 더 찬찬히 한번 무슨 생각으로 저런 가사를 썼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어둡다, 다크하다,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들어봐 주시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즐겁게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